루프밴드를 이용을 해서 하체 중심의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체 중심의 운동, 어깨, 팔, 등 라인 바꾸는 거는 다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루프밴드로 하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강한 강도를 사용을 해서도 괜찮으세요. 우선은 이거를 허벅지 바깥에다가 걸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리에 먼저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으로 벌린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래서 살짝 벌리는데 엄지발가락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실 거고요. 엄지발가락 눌러놓고 무릎을 벌린 상태예요. 거기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올립니다. 내려놓고 엉덩이를 번쩍. 오늘은 엉덩이 집중이니까 이렇게 힘 롤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쭉 엉덩이를 밀어내는 거 20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갈비뼈만 너무 내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아홉, 열. 밴드 계속 팽팽하게. 하나, 둘,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올라가신 상태에서 벌리기 다섯 번. 둘, 셋, 넷, 다섯. 홀딩했다가 5초, 3, 2, 1. 살짝 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서 다섯 번 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홀딩 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서 다섯 번. 둘, 셋, 넷, 다섯, 홀딩, 내리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번쩍 들어서 열 번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 오세요. 두 다리를 그대로 들어 올릴 거예요. 혹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복부에 살짝 납작하게 만들어서 더 붙여주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두 다리 들어 올리고 바깥으로 한번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엉덩이를 쪼갠다고 생각하면서 벌리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팽팽하게 만들었어요. 두 다리를 한번 뻗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후, 둘, 조금만 위에 가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후, 천천히 풀어주시고 바로 옆으로 돌아서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다리를 쭉 뽑아내신 다음에 엉덩이 뒤에 좌골을 모아주시거나 엉덩이 두 개를 하나로 모은다고 생각을. 그리고 나서 위인 달 들어 올려볼게요. 15개. 하나, 둘, 셋. 발목은 꺾으셔도 되고 코인하셔도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나 했네요. 반대쪽도 20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서클, 둘, 이건 10개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도 10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까 실수로 20개 있기 때문에 반대쪽도 20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 뻗어주고 다리 들어 올리기 20개 시작.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엉덩이에 집중하면 여기가 짧아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뒤꿈치를 밀면서 후, 다리가 더 길어진다고 생각. 세 개, 두 개, 하나. 서클 그려요. 뒤꿈치를 길게 뽑아서 셋, 넷, 다섯, 여섯. 최대한 다른 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세 개, 두 개,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주세요. 이제는 요거를 무릎에다가 걸어주신 다음에 클램쉘을 가보도록 할게요. 뒤꿈치까지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오픈하실게요. 요거는 15개 정확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쉬는 숨에 그대로 오픈. 이때 골반이 넘어가지 않게 둘, 셋, 넷, 다섯, 10개 더. 하나, 둘. 골반을 지켜주실게요. 셋, 앤, 넷. 오픈을 해야 되는 거 무릎 마지막 홀딩. 3초, 2초, 1. 풀었다가 이제 뒤꿈치를 떼서 얘를 그대로 같이 들기도. 1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네 개, 셋, 둘, 하나. 홀딩. 3, 2, 1. 풀어주시고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뒷모습을 보여드려볼게요. 소리가 조금 덜 들리겠지만 클램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쉬는 숨에 뒤꿈치는 붙여놓고 무릎을 오픈.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더. 네 개, 세 개, 두 개. 마지막 홀딩. 풀어주고 이제 다리 통째로 들어 올리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풀어주세요. 이제는 고양이 기어가는 자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무릎에 있고요. 양손으로 바닥을 짚어주신 다음에 자, 한쪽 무릎을 그쪽 방향으로 옆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왼무릎을 지금 왼쪽으로 가볼게요. 하나, 이때 무게중심이 너무 다른 쪽, 반대쪽, 오른쪽으로 쏠리지 않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더. 다섯, 네 개, 셋, 둘. 홀딩. 풀어주시고 반대쪽도 15개 준비. 내쉬면서 들어 올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네 개, 셋, 둘, 하나. 풀어주세요. 이제는 요거를 발가락 끝으로 이렇게 가져와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쪽 발 위로 들 발은 이렇게 뒤꿈치랑 발볼 사이에다가 끼워주시고 반대쪽은 발가락 끝을 꺾어서 두실 거예요. 내쉬는 숨에 그대로 내 발 뒤꿈치로 천장을 후 찬다고 생각. 이때 허리 꺾이지 않게. 둘,
다시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로. 네 개. 셋, 둘, 하나. 풀어주시고. 반대쪽 갈 때 얘도 그대로 끼워주신 다음에 얘는 발 바닥에. 내쉬면서 위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마지막 후, 풀어주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관절 무릎에다가 끼워주신 다음에 무릎을 활짝 벌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대로 내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올라와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막 잉 밀어내는 느낌은 아니고 위로 뽑아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접고 무릎을 계속 벌리고 후. 둘, 셋, 넷, 다섯. 허벅지 한번 껴볼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엉덩이를 뒤로 내밀었다가 열. 앞으로. 근데 여기까지는 아니고 하나 조여주고 위로 올라가면 끝이에요. 둘, 셋. 저번 두 개를 모은다고 생각.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이때 허리 꺾이지 않게 조심.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엉덩이 운동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